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정직한 자기인식. 겸손한 마음 없이는 기도는 엄두도 낼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살펴보았다. 기도는 단순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넘어 자신과 극도로 솔직하게 마주서는 단계까지 이끌어가야 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두말하면 잔소리 같은데도 주님께 자신의 깊은 두려움과 상처, 흠과 죄를 고스란히 노출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기도, 참기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신을 부풀리려 하지 않는다. 올바르게 기도하면 영적인 시야가 투명해진다. 바리새인 같은 위선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기도하면서 참다운 자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명명백백한 악과 허물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내면의 자세와 태도, 그릇된 시각과 과도한 욕구도 끄집어 내놔야 한다. 극도의 아름다움이나 지혜, 순수함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열한 시각, 아둔함, 더러움 따위가 더 도드라지는 법이다. 칼뱅은 인간이 가진 거의 모든 지혜, 그러니까 참되고 심오한 두 부분, 곧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된다 하는 명문으로 기독교 강요의 첫머리를 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동시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층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꾸로 자신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도 한결 명확한 깨달음이 생긴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부정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단 한 톨도 느끼거나 볼 수 없다. 이사야는 이런 사실을 한눈에 보여준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한 성전을 보자마자 선지자의 입에서는 탄식에 가까운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왕의 왕을 바라보는 순간 바로 그 시선으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늘 붙어 다닌다. 눈이 뜨이지 않아 스스로 얼마나 작고 죄에 물든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속성을 감지해낼 도리가 없다.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어떠한 관계든 필연적으로 관련자들의 인성 가운데 일부분만 개입되게 마련인데 기도에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투명한 정직성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배우자를 맞을 때와 비즈니스 파트너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는 사람을 대할 때는 태도가 다르게 마련이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됨됨이의 일부를 노출할 따름이다. 심지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전모를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가면은 벗겨지고 척하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부분적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창조주와 중보자 앞에 섰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